롤에는 정말 안타까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컨셉도 괜찮고 메커니즘도 정말 좋은데 스킬이나 관련 패치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고 오히려 좋은 성능으로 상위 티어로 올라오면 가차없이 너프를 먹는 이상할 정도로 라이엇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챔피언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위의 힘을 사용하는 마법사라는 매력적인 컨셉과 스토리상 맡고 있는 역할, 관련 인물과의 접점도 너무 좋아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챔피언이지만 출시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활약하는가 싶으면 너프, 하다못해 큰맘 먹고 진행된 리워크 이후에도 어김없이 라이엇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바위술사 탈리아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탈리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 탈리아는 개인적으로 외형 디자인이 아쉬운 챔피언입니다. 바위의 힘을 다루는 소녀 마법사, 성장형 주인공의 면모, 롤에서 흔치 않은 개념적인 인격과 주도적인 스토리, 거기다 인기 챔피언 야쏘의 어린 제자라는 컨셉까지 미형의 외모는커녕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만 되었어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챔피언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에이, 예쁘다고 답핑률이 높은 건 아니지. 맞아, 롤은 외형만 보고함. 그리고 탈리아도 성능 좋을 때는 핑률 높았거든. 네, 그 순간에만 말입니다. 물론 꼭 모든 챔피언이 미형으로 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챔피언들 중 대부분이 미형 혹은 간지나는 외형의 챔피언이라는 점과 개성적인 챔피언들 중에 비주류 챔피언이 많은 걸 보면 외형이 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죠. 거기다 탈리아 스킨들만 봐도 좀 더 외형적으로 잘 뽑힌 스킨들이 인기가 많고 시네마틱 영상에서 탈리아 외모 버프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이 괜히 좋았던 게 아니니까요. 즉 라이엇의 패치에 코인마냥 왔다갔다 하는 성능과 달리 유저들로 하여금 챔피언을 놓지 않고 플레이해줄 매력이 필요한데 탈리아는 매력적인 컨셉에 비해 외형의 호불호가 심한, 심지어 라이엇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개성조차 톡수누나 가오리 여왕님 같이 정말 개성적인 챔피언들에 비하면 개성적으로 보기에도 뭔가 아쉽고 매력적인 면이 떨어지다 보니 유저들은 탈리아에 대한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법 괜찮은 챔피언인데. 맞아, 탈리아 잘 쓰면 정말 좋은 챔피언이거든. 탈리아는 장점이 정말 많은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Q스킬 파편 난사는 기본적으로 준수한 데미지에 다져진 땅에서 던지는 묵직한 짱돌은 높은 깡딜과 슬로우, 이 대지의 파동호 라인 클리어 및 정글링, 나아가 돌진방해 레고 메커니즘으로 상대의 진입을 차단하며 W 지각 변동을 활용한 변수 창출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주제에 패시브 바위타기 궁극기 바위술사의 벽을 통해 협곡을 제재 안방처럼 돌아댕기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활용법에 따라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챔피언이기도 하죠. 네, 잘 활용했을 때만 말입니다. 탈리아는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진 챔피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킬이 논타겟 스킬에 Q스킬은 발동 중 공격 방향이 목에 담걸린 것처럼 고정되어 나의 무빙과 상대의 무빙까지 신경쓰며 딜해야 하고 W의 좁은 범위와 너무나 느린 시전 속도, 이 스킬 레고 블럭마저 쿨타임이 드럽게 긴 편이라 스킬 적중 여부에 따라 딜은 물론 변수 창출 능력이 결정되죠. 거기다 돌진 기술을 카운터 칠 수 있음에도 엄연히 물모의 뚜벅 폭딜매 포커싱에 취약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게임을 굴려야 하는 운영 난이도까지 더해져 라인저부터 소규모 교전, 나아가 중후반 대규모 한타까지 짱돌을 던져내는 순박한 시골소녀 같은 외형을 지녔지만 반도체 만드는 것 마냥 세심한 플레이가 중요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뜩이나 높은 난이도로 신규 유저의 유입이 적은 마당에 라이엇의 편향적인 너프 패치로 난이도 대비 성능이 떨어져 기존에 있던 유저마저 다른 챔피언들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 탈리아의 픽률은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다재다능하지 않냠? 맞아, 정글하고 미드 둘 다 쓸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이 스킬 대제 파동의 광역들과 패시브와 궁극기를 통해 맵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미드와 정글 둘 다 쓸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챔피언이며 나아가 지형 생성과 레고 블록 스턴의 존재로 특정 조합, 특히 돌진 조합 상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픽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재다능하고 여러 장점을 가진 챔피언들이 그러하듯 현재 탈리아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라인 클리어 빨라 미드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초반 단계 Q스킬에 좋지 못한 데미지, 대형마트 계산대 줄마냥 쿨타임이 긴 이 스킬, 각 스킬의 마나 소모값이 커 연비가 좋지 않아 생각보다 초반 라인 클리어에 아쉬운 점을 보이며 정글의 경우도 리어크로 인한 초반 교전 능력의 하락으로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어졌죠. 또한 리어크로 후반 캐리 능력이 좋아졌지만 기동력을 통해 초반부에 게임을 굴리는 능력이 떨어졌고 이 기동력조차 다른 날먹 로밍챙보다는 난이도가 높아 프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팀원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초반
초반 주도권이 중요한 현재 솔랭 메타에서는 힘든 부분도 많다 보니 유저들은 탈리아를 할 이유를 별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탈리아를 보면서 라이엇은 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호불호가 타는 외형으로 출시했으면 그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스킨들을 자주 내던가, 개성적인 외형은 안 먹힌다 생각했는지 뒤늦게 시네마틱에서 외모 버프를 했다가 또 몸 바람이 불어서 가뭄에 단비같이 나온 스킨에서 외모 너프를 때려버리는, 하다못해 난이도가 높은 챔피언으로 만들었으면 그에 걸맞는 성능을 유지시켜줄 것이지, 아니 정글에서 활약하면 정글 너프, 미드로 가면 미드 너프, 밸런스 잡겠다고 후반 챔으로 리어크해놓고 후반 포텐이 너무 세서 또다시 너프, 지금 장난해? 애 울고 있는 거 안 보여? 애 얼굴 좀 보고...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